사상이나 모든 사상이 그분에게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선이기보다는 그분의 사상이 더 우선이었지 않았나 그 생각도 들어요. 성교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해야 됩니다. 벽을 넘어 열방을 넘어가야 됩니다. 땅밟기라고 표현하는 건데 사실 뭐 땅밟기라는 용어 자체는 어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나 인터콥이 가지고 있는 땅밟기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죠. 인터콥이 선교 캠프를 개최할 때마다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10대 청소년과 20대 대학생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인터콥에 모이게 했을까? 김 목사는 한때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자신의 뒤를 따라 목회자의 길을 걷던 아들이 갑자기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터콥 선교 캠프를 다녀온 이후부터였습니다. 영상 같은 걸 틀어주는데 이제 모든 민족이 이제 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것 때 거의 마지막 초침이 딱 가는 것 그런 영상들을 틀어줘요. 그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걸 항상 말을 해요. 이 선교 흐름에 동참을 해라. 기독교가 채 전파되지 않았다는 의미의 미전도 종족. 최바울 선교사는 미전도 종족 수가 줄어드는 소위 복음화 시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인터콥의 강의를 보면 항상 지도 같은 거 하나 띄워주고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는 미전도 종족이 몇 개였는데 2012년은 더 줄었습니다. 2014년은 더 줄었습니다. 이게 딱 다 줄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이게 계속해서 시간표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카운트다운에 있는 사람은 이제 다 됐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거 누가 가르쳤냐? 최바울 선교사가 가르쳤거든요. 1989년에 나온 통계. 세계에는 2만 4천 개 민족인데 1만 1천 개 교회가 하나도 없다. 깜짝 놀라서 열심히 복음 전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2015년 후에 5천 개 복음 전했어. 6천 개 남았어. 그 다음에 3,300. 그 다음에 2018년 500개 남았어. 저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안 나가겠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 되면 제 스스로 불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나가지 않게 되면 그냥 난 여기서 그냥 탈락됩니다. 거기 있다가 이제 기존 교회를 가게 되면 이 기존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분위기가 너무 막 우리는 나가야 된다. 우리는 이걸 이뤄야 된다. 나가라. 나가라. 대부분이 다 나가죠. 예수 재림을 앞당기려면 하루라도 빨리 선교를 가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최바울 선교사. 인터콥의 선교 지역은 대부분 이슬람 국가입니다. 라오스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문제는 인터콥의 선교 방식입니다. 터키인 99%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이란에 이스라엘 나라 주릴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프라인 때문에 이사 메시 학한다 딘내맥이. 전 인터콥 회원인 미연 씨가 단기 선교를 간 곳은 이란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인터콥에서 배운 대로 선교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었죠. 왜냐하면 그 사원은 그분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뒤에서 계속 영적 선포를 하는 거죠. 계속 기도한다 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패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모스크 사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는 행위에서 상대 종교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선교 기간 중 이슬람 예배 장소인 모스크를 방문하는 것은 필수 코스였습니다. 기도하는 무슬림들 뒤에서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그걸 저희가 배웠었고 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 줄 알았었어요. 그 땅에 가서 벽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울면은 이 건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내일 아침 되면 예수님께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땅밟기라고 표현하는 건데 사실 뭐 땅밟기라는 용어 자체는 어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나 인터콥이 가지고 있는 땅밟기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죠. 공격적인 선교 행위인 땅밟기. 인터콥은 아이들도 참여시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인왕광장에서 예배하며 행진할 때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찬양과 선포가 끊임없이 나왔어요. 이란 안에 있는 악한 형들아,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다. 이란의 이슬람의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란의 해가 되어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이란은 국민의 98%가 무슬림입니다. 대규모 종교 행사가 열리는 한복판에서 아이들이 소리내 찬양과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죽음의 영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인터콥 단기 선교팀의 행동이 무슬림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 우리는 무슬림인 사마 씨와 와합 씨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정말 이슬람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기분이 나쁘고 되게 이게 되게 기분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원래 이란에서 이러한 집단하는 거는 원래는 이게 불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슬람 말고 다른 종교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이게 집단은 거의 없어요. 나도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인 사람들은 뭐 그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거 노래인지 뭔가 우리를 환영한 노래인지 감사한 노래인지 잘 몰라서 그냥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아마 그 내용을 뭐 형제인들은 잘 이해하면 그 아이들이나 그 선교단체들은 아마 위험할 수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한국인들도 피해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추바흐 선교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땅밟기 행위를 옹호했습니다. 심지어 타 종교인들의 집까지 찾아가라고 조언합니다. 땅밟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전제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의가 있어요. 모든 계획이나 모든 사상이 그분에게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선인 게보다는 그분의 사상이 더 우선이었지 않았나 그 생각도 들어요. 성교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해야 됩니다. 벽을 넘어 열방을 넘어가야 됩니다.